1초 해보고 껐다고요? 웃기지 마. 이거 어떻게 해, 페드로. 장난해? 아, 장난하냐고. 이거 페드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걸 내라고. 페드로 할수 있는 걸 하라고. 나 눈으로 모르겠다. 이거 뭐,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좀. 안 해! 아이씨. 이거 플스 제작자인가 봐. 이런 거 해봐야지. 할수 있는 걸 해야지. 아, 3개! 3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씨. 촬영도 해야 되네. 산호진주 별소라. 녹색잎의 티베트 물산? 녹색 여기 있다. 진주. 여기 있다. 종류별로 해야 된다고요? 이런. 조류, 개과 동물. 조류, 고양이, 개. 조류, 고양이, 개. 오케이. 리월로 간다. 나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가지고. 개과 동물? 새는 놓쳐버리구만. 하지만 여기 밑에 있지. 꽃게 찍다가 왜안 되나 했다고요? 꽃게! 야래야래. 서메르. 꿀떼기 아니잖아, 근데 이거. 어? 녹색으로 쳐주는 거야? 와. 아, 간편 카메라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건 좀 아쉽네. 유석 가디언. 짜잔! 목숨을 소중히 하게 해야죠. 몸에 좋은 약은 쓴법이죠. 약. 네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무비 어디에 나오는지 다 외우냐고요? 일단 알고 있는 것들이 몇개 있죠. 하도 많이 가서 베이다 항구 이 동네는 못 가봤네. 썩었다. 썩었지. 그러니까 그거 외울 만큼 게임을 하면 살짝 지겨워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살하지. 아, 여기 아니다. 맨날 들어오고 하면은 가던데 또 가고 가던데 또 가고 하면은 이제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날 수가 없어요. 새는 종류 다 끝났나? 아, 별소라. 아, 맞다. 이건 형광별이었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별이잖아, 둘 다. 파이터! 바위 원석이다! 꿰뚫어주지. 여기도 가디언이 주요. 가디언 불쌍하다. 달처럼 영원하리라. 잠들어 있어라, 이 녀석들아. 근데 얘네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래야 HP가 생기기 때문에. 고양이 찍으러 가면 되나? 와, 뭔데 북적북적하네, 이제 보니. 태구의 구조체랑 태엽 장치랑 새 하나랑 개 하나랑 개새 태엽 태고 개새. 여기 멍멍이 있었어. 야, 어디 갔어? 뭐야? 야, 어디 갔니? 개한 마리 있었는데? 집 나갔네, 집 나갔어. 뭔데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여기 한 마리. 여기 오랜만이다. 여기 자체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이비둘기랑 거비둘기랑 같은 건가 모르겠네. 오케이, 다른 종류다. 개새 됐고, 태엽이랑 태고. 태엽이 내가 아는 태엽과 같은. 야호! 얘네들 뭔데? 이름 몰라. 야, 유적개고? 펼쳐져라. 태엽 태고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수메르 쪽인가? 태엽은 폰타인. 생각이 빠릿하게 안 나는? 혹시 기계들 잉치키 다니는 걔네들이 태엽 무식인가? 얘네들이 태엽이구만. 이름으로 안 불러서. 그러고 보니 얘네들 이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네. 얘네들 기각한다. 초초적으로 맨날 말하고. 찬청하렴. 내 이름으로 노래. 조심해.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 몬스터 기계개. 기계개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 태엽장치 3종. 나머지. 아, 이 새들 찍을걸. 귀여운데. 아, 남성형, 여성형도 구분이 된대요. 여기 있다. 거미같이 생긴 애들.
꿰뚫어주지. 사막을 가면 되겠구만. 태고라. 태고 얘네들은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것도 이벤트인가 보네? 침묵의 신전. 내 머릿속에 나 사막을 많이 안 다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막에 태고? 아, 싸 태고 태고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잉 팽 하는 그 챙 하는 그 이제 기억나네. 이 너 이름이 태고였구나. 이곳에서 떠올라라 태고의 구조체. 짜잔. 조심해. 됐구만. 나이스. 좋았어. 야, 나 여기 이나즈마, 여기 이나즈마 성 이 동네 진짜 오랜만에 간다. 진짜 오랜만에. 야, 여기 이 땅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됐나? 땡. 이건가? 에. 이거 동그라미만 봐서는 난 잘 모르겠다. 좀 쉽긴 하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런 거 처음이야. 이제 보니 이렇게도 되네. R1이 되네. 이제 알았다. 끝날 때쯤. 이럴 수가. 마지막이 되어 알다니. 진짜 여긴 여전하네. 들어가지를 못해. 3년 내도록 저거 패치를 안 해줘. 일부러 그런 거지. 밈 때문이라도 수정 안 해줄 듯. 이번 축제의 마지막 테마곡 귀신 풍뎅이로 환생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 제목이 왜 저래? 진짜 불러? 뭔데 전주. 까마귀 날개 아래 뭐야? 꺼진 횃불은 너구리오 괴의 마지막. 족제비 유산은 무려 500모라 억 200은 아빠한테 300은 엄마한테. 이 로큰롤 맞아? R&B 같은. 발라드. 이거 되게 K-POP스러운데? 이거 되게 좀 옛날 K-POP 느낌이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한 20년 전쯤? 한 20년 전쯤 유행하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잘 불러서 놀랍다. 한 회식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덕분에 뒤풀이 노래방. 방금 공연에서 누가 더 로큰롤했어? 날씨가 좋네요. 아무렇게나 말 돌리지 마. 와, 여기까지 오셨네. 어머, 물의 나라의 로큰롤이 노예강을 움직일 줄이야. 나는 원신 이게 좀 별로야. 더빙 끝나고 움직임이 남아있는 거. 근데 움직임에 맞춰서 더빙을 하면 너무 느려져, 대사가. 이거 어떻게 기술 적용이 안 되나? 스타를 읽고 이거 싹 해가지고 싹. 이 투샷 너무 이쁘다, 진짜. 아라타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지만 백성의 염원이라면 마땅히 답해줘야겠지. 그 오니족 꼬마에게 답이라? 그럼 저기 있는 펀타인 음악가한텐 어떤 답을 해줄래?
저자의 음악은 전쟁 이야기를 담은 것 같던데. 전쟁이라 내 대답도 완벽하지 않을 순 있겠지만, 이건 알아. 전쟁은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백성들도 다시 그 고통을 겪어선 안 돼. 그럼에도 더 큰 전쟁이 찾아온다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너의 편에 설 거야. 더 큰 전쟁.